안녕하세요. 골통호사 윤재호입니다. 지금 줄기세포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요, 제대혈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관심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비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키링크도 여기 이걸로 치료를 받았다 뭐 한다 하면서 여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한번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자가골수세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조금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분화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게 이제 좀 단점이었거든요. 제대혈은 기증받은 제대혈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모아서 농축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상용화해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골수줄기세포보다 장점은 줄기세포 양이 좀 더 많다가 되는 거고요. 나이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큰 장점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연골에다가 내시경 치료를 할 때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고요. 구멍을 이렇게 내시경 쪽으로 뚫어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여러 제 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게 지금 제대혈 줄기세포입니다. 옛날엔 저도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열어서 수술을 하지를 않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구멍을 뚫어서 뻥뻥뻥뻥 이런 구멍을 이렇게 내시경 쪽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렇게 심어놔요.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이렇게 줄기세포를 심어놓으면 연골이 이렇게 자라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가능성이 조금 더 제대혈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좀 더 뛰어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얘 같은 경우에는 거부반응도 얘도 크게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무지 비쌉니다. 무지 비싸요. 비용이 거의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비싼 정도니까 자가줄기세포보다 한 4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그 정도 금액인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연골이 닳아졌는데 연골이 닳아진 정도가 이렇게 너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너비가 있는데 이 가로 세로 곱하는 너비가 만약에 내가 3제곱센치다 그러면 한 개로 가능한데, 그 이상이 된다 뭐 한 5제곱센치다 그러면 두 바이아를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한 돈 1,0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그게 곱하기 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비용이 무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수술적인 치료를 오다리를 교정을 해야 되고 내시경을 해야 되고 이러면 그 비용이 더해진다 그러면 비용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대혈 줄기세포가 분명히 장점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비싼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한뜻 지금 권하기는 솔직히 저도 조금 이렇게 환자분을 잘 셀렉션을 해야지 무조건 이거 하세요 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참 이게 의사선생님이 이걸 너무 많이 권하는 선생님이 또 있거든요. 이게 너무 비싼데 이걸 막 권하는 선생님인데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택도 좀 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이게 좋대더라 이거 해야 된대더라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비싼 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인공관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너무 젊은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좀 더 연골이 더 잘 나오고 최고를 원한다 그러면 제대혈 줄기세포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런 제대혈 줄기세포는 주사로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시술적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관절을 고려하시기 전에, 인공관절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냥 참아야 되는 경우에 하나의 그런 새로운 방법은 제시를 해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치는 있죠. 하지만 비용은 좀 너무 비싼 건 사실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단을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대혈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제대혈 줄기세포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양날의 검처럼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잘 환자를 선택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만약에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만 높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선택을 잘 해서 하시게 되면 아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대혈 줄기세포에 대해서 설명드린 골통호사 윤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